하고 학부모들로 가득 찼던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이 텅 비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청문을 형식적인 절차로 판단하고 힘을 쏟지 않기로 한 겁니다. 지금 하시는 행태들이 그냥 딱 그거 같아요. 답정 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넌 대답만 해. 답은 정해져 있는 그런 이런 청문회에 굳이 엄마들이 힘들게. 3일차 첫 순서인 중앙고는 청문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앞서 같은 과정을 겪은 자사고들과 마찬가지로 청문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청문에선 도심 지역에 위치해 학생 모집이 어려운 학교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도심에 있는 학교여서 학교 위치상 일반고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학생이 없어서. 주변 일반고가 저희가 일반고 되는 게 자사 일반고 되는 걸 굉장히 염려 많이 해요. 학생 없는 학생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마지막 청문 순서인 한대보고 측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청문장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자사고들이 공통적으로 평가지표를 문제 삼는 만큼 평가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모레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고교 입시가 시작하기 때문에 교육부도 다음 달 초까지는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사고 측은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김창호입니다.